동네 한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네, 우리가 정말 여러 번 들어도 들을 때마다 어려운 게 이 세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피할 수도 없는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마을 세무사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무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수시에서 마을 세무사로 활동 중인 한 분 모셨습니다. 정영수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수시 마을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영수 세무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웃들의 세금 고민을 들어준다는 마을세무사이신데 예,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마을세무사 제도는 그 세무사 재능 기부를 통해 그 경제적 이유로 그 세무 상담 받기 어려운 그 어려운 주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와 그다음에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된 내용을 무료로 상담하는 그 제도입니다. 얼마나 해오셨습니까? 이 마을 세무사 활동을? 제가 이거 2016년부터 했으니까요. 6년, 7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처음에 이 마을 세무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 계기라는 것은 예, 제가 원래부터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세법 지식이다 보니까 아,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그 재능 기부라는 그 무료 세무 상담을 통해서 어려운 그 우리 주민들에게 예, 조금이나 그 조금이나마 그 보탬이 되고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까 무료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생각하면 되겠죠. 예, 예. 네네. 마을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따로 있나요? 우선 세무사면 다 가능하고요. 현재 여수시에서는 그 여수시의 세무사 사무실 개업하고 있는 세무사로서 시로부터 요청만 받으면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럼 세무사로도 직접 그 사업장을 내고 운영하고 계신 거네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나 또 되셨어요? 세무사로 활동하신지는?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약 18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전에는 국세청에서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됐다고 하죠. 그렇군요. 예, 예. 그래요. 지금 여수의 마을 세무서로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현재 그 여수시 마을 세무사는 아마 1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2년 임기는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 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특별히 뭐 하자가 없으면은 여수시로부터 다시 그 재유촉을 받아서 계속해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이 마을 세무사 제도를 활용해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궁금하거든요. 하루에 몇 건 정도 상담을 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4명. 하루에? 또, 예, 예. 많을 네, 때는 한 10명 정도도 또 꾸준히 문의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그분들이 개인 사무실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특정한 시청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건지? 그 전화로 하실 때는 전화로 가능하고요. 아, 전화도 되고. 매방 했을 때는 특별히 저희 사무실 저 방에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아. 세무사 사무실 저 사무실 별도 공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시민분들 이제 많이 하루에 3-4분, 많게는 10분까지 온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예. 어떤 종류의 상담을 좀 많이 하세요? 최근 요즘 그 여수시가 그 조정 지역으로 안 지정됐습니까? 부동산. 네, 부동산. 예, 네. 주택에 대한 조정 지역. 예, 예. 들어보셨습니까? 네, 조정 지역.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택 등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 상담이 좀 많습니다. 예. 예. 상담은 보통 그러면은 전화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 상담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꼭 뭐 전화로부터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보통 바로 또 찾아온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전화로 먼저 이루어지고 또 세금 계산 등 그 좀 복잡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그 관련된 구비서를 준비해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도록 해서
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네. 예. 전화로 다 이야기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이건 좀 같이 와서 이야기하시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만나서 하시는 걸로 예.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이 제도 초기부터 활동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거든요. 한 6, 7년 동안 어떤 사례가 좀 기억이 나세요? 많은 사례 중에서 글쎄요. 그 아마 작년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그 특히 기억난 것은 80대 나이 드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예, 급한 사정으로 우리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약 40년 된 그 건물을 양도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알아봤는가 하면 세금이 약 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해서 포함해서 약 한 6천만 원이나 되는 상당히 고액이죠. 네. 예, 고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찾아오셨어요? 예예. 그러면서 또 그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은 노후 자금이 그렇죠. 부족하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건물은 한 10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개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세법상 그 실질적으로 주택이 공부상이 아니고 실질적인 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처리하도록 해서 상담해 준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이 사례 그분을 포함해서 많은 도움 받으신 분들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반응이 좀 어떤가요? 예, 세법을 잘 몰라서 곤란했는데 그 세무사제도 그 덕분에 예, 사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세법에 따른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네.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보람을 느끼면서 이제 활동 중이신 것 같은데 반대로 마을 세무서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경험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힘든 것은 없고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저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끼시는데 좀 아니면 힘들었다기보다는 난해했던 경험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워낙 이 세법이라는 게 그렇죠. 사례도 진짜 많고 맞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 상담을 하기 하면 하다 보면 그 난해하기보다 좀 안타까울 때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이나 농지 등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비과세라든가 또 농지 8년 이상 그 농지 감면 상담할 때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면 비과세 감면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세히 그 살펴보면 세법상 약간의 문제라서 비과세나 감면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상담해 오신 분이 상당히 황당해하고 있는데 저도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세금 상담이라는 것이 저희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맞아요.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이해하시는데 좀 힘듦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뭐 특별히 뭐 노하우는 없고요. 예, 세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네. 저도 어려운데요.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자주 바뀌고 그렇죠.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맞아요. 계속 매년 뭐 1년에 몇 번씩 바뀌고 그러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쉽게 뭐 설명하여도 잘 이해를 할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그림을 좀 그려간다든가 또 책자를 좀 보여주고 그 상담해 오신 분들의 상황에 맞게 예, 설명을 해줍니다. 네. 네. 뭐 수십 년간 이제 관련된 업무도 하셨고 마을 세무사로도 꾸준하게 이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또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그냥 신청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나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예, 세무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우리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그 저소득층, 그다음에 그 영세 상인, 또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 위해서 그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는 있는데 그래요? 예. 그것은 또 추상적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안 따지고 열려있나 예, 무료로 다 해주면 됩니다. 아, 돈 얼마 했으니까 이건 안 돼 이런 것은 아닌 거군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보통은 전화나 뭐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전화 상담 통해서 이루어져가지고 또 그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면은 그 직접 사무실도 내방하여 상담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네. 또한 그 우리가 10명이다 보니까 그 가까운 그 마을 세무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거주하신 곳의 그 주민자치센터나 또 시청 세정 담당과 그쪽에 연락하든가 안 그러면은 그 시청 민원실이나 또 자치센터 그 민원실에 보면은 안내 책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쪽을 네. 통해서 연락하면은 쉽게 상담이 가능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수시의 마을 세무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셔서 필요하실 때 요긴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신 정영수 세무사와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